네, 오늘은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죠. 유튜버는 김단태로 유명하시고 이루다 투자 이름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김동주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장중에 모시는 게 굉장히 좀 송구했는데 선뜻 저희 굿모닝 시청자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아, 생방송을 거의 안 해봐서 지금 네. 네. 벌써 이게 아, 티가 날 것 같은데 생방송 별로 안 한 게 네,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지만 재밌게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우신데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약간 유튜브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유튜브는 저는 라이브를 잘 안 해가지고 네. 생방의 느낌은 사실 여전히 좀 많이 떨리고 막 그래요. 지금 네. 이게 떨리신 거죠? 아, 이게 떨리는 거죠. 거죠? 네, 당연히 떨리는 겁니다. 네, 지금. 아,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좋습니다. 아, 네, 자연스러웠으면 다행이네요.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게 된 게 아무래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투자 원칙이 굉장히 뭐랄까 유니크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20년 3월, 4월에 또 많이 그 아마 모든 주식 유튜버가 비슷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저도 좀 많이 뭐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 채널이 좀 그때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네. 제 지인들한테도 연락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동창까지 연락이 와서 요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분이 아주 감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막 유명하지 않을 때는 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알려지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지금 한마디 한마디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과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워낙 호황을 보여서 거기서 각광을 또 받으셨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좋았으며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포인트는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 원칙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 증거가 명확한 투자. 증거요? 네, 증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어렴풋이 생각했을 때 뭐 흔히 이런 표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뇌피셜이라고 해야 될까? 뇌피셜. 아, 그냥 왠지 이런 주식이 좋을 것 같아. 뭐 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감보다는 저는 좀 과거 데이터에서 명확한 증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숫자가 분명한. 네, 숫자가 분명한 거. 예를 네. 들면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세금을 인상할 거다. 이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세금 인상과 관련된 과거 데이터를 다 찾아보는 거죠. 과거에 어땠는가. 근데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사실 뭐 자본 이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인상을 미국에서 했을 때 그 이후 12개월 주가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금 인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이슈라고 보고 있진 않는 편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저의 투자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느낌적으로 세금 인상했으니까 별로다라기보다는 과거의 데이터가 어떻지? 그걸 찾아보고 그걸 좀 제 실전 투자에 적용하려고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뭐랄까요? 분명한 숫자가 나오는 어떤 투자 기법으로 네. 투자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어요? 작년에는 이제 네. 달러 기준으로는 20% 정도 수익이 났었고 네. 원화 기준으로는 10몇 퍼센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원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원화로 환율로 치면 이제 달러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원화 기준으로 한 10% 중반대 예. 정도의 네, 수익률이 제가 공개한 포트 기준으로는 이제 예. 있었고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아, 비공개는 역시 공개할 수 없고. 아, 비공개는 네. 비공개에 대해서는 또 차차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은 네. 아니고 다른 날인가? 네, 오늘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가 되면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다음 출연을 지금 이미 예약하시는 겁니까? 네. 아직 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차차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특히 또 특별한 투자법 이것을 현재 주식에 적용시킨 질문도 드릴 텐데 앞서 그 최근의 이슈를 세금 문제다. 그 숫자로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모두 보니까 오히려 호재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이후에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시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이거는 뭐 꼭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지금 바라보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뭐 아까 오늘도 제가 살짝 뉴스를 보니까 뭐 원자재 가격들 많이 뭐 구리나 뭐 네. 목재나 이런 것들 막 뛰었다 이런 뉴스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저도 그렇고 사실 월스트리트의 대가들 제가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뭐 마이클 버리나 뭐 레이 달리오 아니면 뭐 레리 서머스라고 예전에 미국의 국무장관도 하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 아 재무부 장관이구나. 어쨌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1970년대의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거꾸로 되게 재밌는 게 완전 반대편 사이드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레이센트라고 이제 채권 펀드 하셨던 되게 유명하신 분이랑 뭐 스캇 마이너드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마이너스 금리 갈 수도 있다. 지금 디플레이션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제가 약간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섭나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퍼진 감은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대가들조차 네. 디플레이션을 외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왜냐면 뭐 둘 다 안 맞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 저는. 말씀처럼 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시각이 대체로 그러니까 대세를 이루는 적이 있고 지금처럼 정말 엇갈릴 때도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의 어떤 전망이 엇갈리는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네. 저는 그런 이유가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시장의 대가들끼리도 시각이 엇갈리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좀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내세우는 부양책들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는 양들도 거의 역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다 보니까 그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들 생각하다 보니까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정말 대가들의 의견을 매일 보는데 더 모르겠어요. 더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다는 좀 그런 생각만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세요? 신문, 뉴스, 책 여러 가지 그 매체가 있을 텐데. 저는 주로 보는 게 요즘에는 인터넷에 기사들도 다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인터넷 위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건 뭐 블룸버그나 얘기 되나요, 근데? 왜 안 되죠? 뭐 이제 상표라서. 타사니까요. 네. 그 블룸버그나 CNBC 뉴스를 네. 기본으로 해서 보시고. 해외 커뮤니티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뉴스는 사실 좀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편이고 해외 자료들을 조금 더 재미있어 하다 보니까 해외 자료들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뭐 국내 언론 차별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외적인 얘기인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 시장을 다루는 유튜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미국 시장만 좀 보는 보고. 사람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다루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뭐 워낙 서학개미 운동 때문에 많이들 보시지만 네. 저. 그래서 좀 차별화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언론도 좋아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내에 네. 그래서 제가 네. 피해서 이제 해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 투자자들도 그리고 저희 언론인들도 이렇게 시장의 전망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옥석을 가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시장 전망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는 뭐 대가들마저도 시장의 전망이 엇갈릴 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절충선을 좀 찾으셨을까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켄 피셔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투자의 대가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도 딱 한 얘기인데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당신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통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연 단위로 통계를 봤을 때는 70%는 상승을 합니다. 30% 정도 하락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아픈 30%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한 기억이 남아서 그렇지 70%는 상승을 하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하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확률로는 연 단위로는 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 확률로 내가 이긴다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주식이든 경기든 낙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 생활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비관론자들은 뭐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언젠간 지구가 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를 막 중립으로 네. 많이들 보시는데 네. 사실 투자에서의 중립은 낙관에 가깝긴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중립이거든요. 전 되게 그 유튜브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도 전 중립이에요. 엄청 공부하시네요, 진짜. 네. 너무 유튜브 얘기를 많이 했나?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제 사람들 많이 볼 때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중립이라는 게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에 7번 주식시장은 오르기 때문에 전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피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주식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릴 텐데 그 김단태 대표님, 그러니까 김동주 대표님의 투자 원칙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이 자리까지 이제 오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 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함께 믹스해서 좀 듣고 싶어요. 원칙에 따른 지금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올웨더라는 네. 형식의 이제 원칙을 저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먼저 만든 생각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1996년부터 이런 투자법을 이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보니까 전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누굴 걸 따라하지 보니까 제일 성공한 사람 거 따라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올웨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올웨더라는 게 뭐냐? 이름에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올이 이제 모든 거를 뜻하고 웨더가 날씨잖아요. 그래서 모든 날씨에 다 적응할 수 있는 투자법.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갑자기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어느 한 방향에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종합적으로 베팅을 하는 투자법이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3월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작년 3월만 해도 사람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극에 달했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올웨더 투자법은 나는 모르겠다. 어차피 시장 잘 모르겠으니까 경기가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이 어쨌든 일정 부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뭐 3월에도 저는 사실 뭐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올웨더가 갖고 있던 원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년 3월 같이 어떤 내가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도 내가 원래 정한 기본 원칙들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네. 작년 3월에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그대로 이제 그 제 포트폴리오, 네. 제 원칙대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도 뭐 인플레이션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지 경기가 좋아서 막 주가가 계속 오를지 이거를 안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몰라도 괜찮은 투자법이 이제 올웨더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비율. 네, 비율도 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자산들이 주식, 그 다음에 원자재, 금, 그리고 채권인데, 채권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 채권도 일단 한다고 치고 제가 네. 원론적으로 채권도 한다고 치고 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식이 한 40% 정도 네, 네. 주식이 네, 네 40%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자재와 금에 한 30% 정도 투자 그다음에 채권에 한 30% 정도 하는 게 이제 가장 뭐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비율에 대해서도 근데 또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네. 한참 이야기를 해야 돼서 원자재와 금 투자는 어떤 형태로 하세요? ETF 투자하시나요? 네네 ETF로 투자를 해도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ETF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그럼요. 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원자재 전체를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예. 존재를 해요. 예예. 그래서 뭐 DBC라던가 예. 뭐 PBDC도 PDBC도 있고 뭐 BCI도 있는데 어쨌든 뭐 원자재 ETF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원자재 ETF에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원자재 ETF라는 거는 뭐 농수산물이나 아니면 뭐 원유 그다음에 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좀 다 섞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은 조금 더 별도로 따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이 갖고 있는 워낙 좀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금이 뭐랄까 사람들이
그 이 세상에 대해서 공포를 느낄 때 찾는 게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조금 별도로 투자를 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금에 늘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네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집에 금괴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뭐 아, 금도 건가요? ETF로 합니다. 금도 사실 뭐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현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현물. 예.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은근히 많이 계시죠. 네. 저는 집에. 근데 약간 여러 가지 네.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괴를 보유한다는 건 결국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예상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금보다는 총칼이 더 좋지 않을까? 아, 네. 총칼과 뭐 풍조림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총으로 아 이거 너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아, 총으로 갖고 와서 야 금 내놔. 하실 거면서 뭘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금괴보다는 저는 네, 네. 총칼보다 풍조림이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아니 너무 예능 같이 가 가지고. 네. 아유,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요즘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 네. 자본 시장을 믿는다. 네, 네. 자본 시장을 네. 믿지 않으면 투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분들은. 그리고 저는 자본시장을 믿지 않으면 그 영화에서 막 핵전쟁 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런 네. 분들은. 근데 금이 그렇게 그런 네. 시대에서 금이 그렇게 좋은 그 교환 수단일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늘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30%는 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굉장히 30%가 원자재와 금이에요. 아, 원자재와 금 합쳐서 30%예요. 네, 네, 네. 합쳐서. 원자재도 늘 가지고 가시는 자산이에요. 네, 네. 원자재도 특히나 뭐 인플레이션의 그렇군요. 위기가 좀 더 대두된 이런 시대에서는 네, 네. 더더욱 그렇고. 네.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원자재 ETF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온다면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죠. 예. 네. 한 그래. 얼마나 보세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긴 시계로 봤을 때 70년대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상승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대전제는 1970년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올지 안 올지는 생각보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온다는 거에도 이제 뭐 베팅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네. 그럼에도 원자재와 금은 꼭 비중을 가지고 가신다. 네. 저희 또 우리 방송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궁금하네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인덱스 투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인덱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덱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전체 시장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면 되냐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나눠서 사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애플 4%, 마이크로소프트도 4%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아니면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을 조각조각 담아서 담다 보면 어느새 미국 전체 시장을 산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인덱스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체 시장을 나타내는 걸 이제 인덱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가장 대표적인 ETF로는 뭐 ETF라고 해서 이제 상장 시장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건데 VTI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처음에 주식 투자 뭐 해야 돼요라고 하면 저는 인덱스를 항상 추천을 하고 사실 저도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냥 인덱스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덱스를 좋아하느냐 얘기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70년대 세계 최초의 인덱스 펀드가 나오고 나서 40년 동안 그 인덱스 펀드보다 초과 성과를 거둔 그 펀드가 거의 없어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없죠, 예. 연 단위로는 물론 압도적으로 초과 성과를 거두는 경우들이 존재는 하는데 사실 막상 찾아보면 장기적으로 인덱스보다 잘한 펀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쉽지 않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네, 그 뭐 이걸 처음으로 만드신 뱅가드 창업자의 이제 존복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의 네. 이제 뜻을 따라서 저는 네. 이제 인덱스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고 물론 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그런 내가 많이 오랫동안 관찰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게 마땅히 없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 좀 투자할 좋은 곳 없어?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고 내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인덱스로 출발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워런 버핏
또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인덱스에 투자하라고 비슷한 경지에 오르셨군요. 네. 네. 만약에 근데 이제 요즘 워낙 그 업황도 좋은 업황도 많고 기업의 실적들도 잘 나오다 보니까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액티브하게 봤을 때는 지금 이 기업, 이 업황이 좋다라고 눈에 띄는 그런 주식시장 상장사가 있을까요? 아, 종목을 별도로 아,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종목, 저는 네. 종목보다는 사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그냥 대형 기술주들이 훨씬 더 싸 보인다?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오. 지금 요즘에 물론 최근에 한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 이제 그 다른 원래 예를 들면 뭐 줌이나 텔라닥 같은 그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기술주들이 사실 상당히 높은 상승을 그쵸, 지난 1년간 좀 보여오고 네. PDR이라고 해서 드림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그런데 오갔죠. 상대적으로 빅테크주들이 네. 조금 별로였거든요. 네. 최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조금 더 뭐랄까 좀 더 무난해 보이는 그런 아.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격이잖아요. 주식시장에서의 네. 가격이라는 것도 좀 상대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좀 더 무난하게 보이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물론 다른 회사들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나 AI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소수 작은 기업들에게도 기회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큰 기업이면 큰 기업일수록 이런 인공지능을 자기들이 적용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구글이 그런 거를 정말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빅테크가 그래도 가장 좀 지금 무난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그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 회사들이 앞으로 벌어나갈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감소되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약간 그 주가에 약간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들이라는 게 되게 인플레이션에서 좀 자유로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기계들이 결국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모셔야겠습니다. 아, 네. 네. 곧 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이루다 투자 이름에 김단태로 이름이 잘 알려진 김동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